140에서 멈췄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부분을 좀 훈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짧게 잡는 법도 연습하셔야 되고, 이제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숄더 프레스라든지 다른 부분적인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운동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데드리프트 선택할 거예요. 일자목 교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은, 일자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견갑 하면이 많이 이제 줄어 이제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능연근이랑 벤치 같은 데 있잖아요. 벤치 같은 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원래 뒤로 눕잖아요. 앞으로 누워요. 가슴 정도만 나와도 되고 아니면 더 힘들게 하면 배 정도만 나와서 앞으로 누워요. 이렇게 이렇게 누워. 이렇게 딱 누웠죠. 누운 상태에서 V로 만들어요. 고개는 경추는 직선으로 만들고 견갑골로만 올리세요. 팔을. 지금 자세가 잘안 나와서 그런데 이 V가 내 고개 뒤로 올라가게끔 한 10초 견디고 내려오고 10초 견디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견갑골을 좀 견갑골 주변의 근육을 좀더 활성화를 많이 시켜줘야지.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로이더가 왜 위험하냐, 물론 부작용도 있지. 한번 쓰면은 안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 몸에 이제 수용체가 있어요. 우리 몸에 수용체가 있는데, 이제 근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일정량이 있고 운동하다 보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근협응력이라든지 근력이라든지 이게 막 이제 늘어나는데, 스테로이드를 맞게 되면 우리 수용체가 몸에서 없어도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이 돼요.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수용체를 좀 줄인단 말이야. 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 나이 정도로 만들었다 싶어서 딱 끊었어. 그럼 우리 가지고 있는 수용체 이 정도밖에 없어요. 원래 이 정도였는데. 운동이 안 되죠. 갖고 있는 수용체가 워낙 떨어졌으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운동 자체가 안 되니까. 끊고 나면. 그럼 또 다시 이제 또 쓰게 되면 요놈이 또더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순수 운동 능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도가 엄청 높아요. 아랫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체질적인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어떤 체질점이냐? 식단과 식단적인 습관. 고칼로리,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 뭐단 것들, 짠 것들 많이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피하 지방과 내 이제 또 복강내 지방이라 해서 이제 내장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들이 포함해서 가장 축적을 하기 좋아하는 곳이 바로 배예요. 배와 이 팔뚝미살이라든지 뭐 얼굴살인데 이곳에 많이 쪄요. 그러신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일단 체질을 다시 원상 복귀하셔야 돼요.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돌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식단 조절이 아니라 식단 관리하는 거죠. 고칼로리 음식을 좀 빼주시고 단 거, 짠거좀 줄이시고 하셔서 우리 몸에 이제 인슐린, 그러니까 호르몬 수치를 굉장히 정상적으로 돌린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